가을바람 살랑이던 토요일 오후. 침대에 누워 힘겨운 인사를 건네는 강병문 목사.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. 강 목사는 1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.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주님의 종. 그가 쓰러진 건 천일 작정 기도를 막 끝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. 이제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데 갑자기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팍 쓰러지시는 거예요. 이제 그 기절한 상태, 그런 상태였죠. 네, 처음에 그 의사 말로는 그 부위가 그 완전 깊은 곳에서 터졌기 때문에 수술은 할 수가 없다고 그랬고.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 시절 회심하여 온 가족을 예수께로 인도했고, 학사 장교, 케냐 선교사, 대학원 부교수로 활동하는 동안 교계와 학계가 주목했던 촉망받는 목회자였습니다. 예수밖에, 기도밖에 모르고 산 남편이었기에 아내는 이 시련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. 강 목사의 두 자녀 성아 씨와 영복 씨. 그 중에서도 아들 영복 씨는 아빠의 간병을 위해 아예 일터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. 제가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고, 아빠는 지금 이 타이밍에 안 하면은 제가 평생 놓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거죠.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몸. 의사는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키는 가족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강 목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. 아버지여,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당신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. 아버지여,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당신의 종을 버리지 마옵소서. 종의 신음에 응답하옵소서.